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. 무슨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을 했습니다. 텍사스에서 이게 그 회사가 텍사스 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어떻게 4년 동안 세금을 체납을 합니까?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것은 있을 수 없는. 그것 실수로, 그것을 회계사의 실수로 미국에서는 일반 개인들도 회계사를 다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뭐 1년 체납했다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1년을 체납해도 굉장히 큰 손해를 입습니다. 예. 사업을 하는데 근데 4년을 체납했는데 이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. 이걸 그러니까 괜찮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소경사하고 계약을 해도 된다. 아무 문제가 없다. 이걸 국민들한테 믿어라.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럼 어떻게 예.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? 예. 있을 자, 수 없는 얘기죠. 논의를 사실은 몇 가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액티지오 네. 회사 그러니까 계약 당시 액티지오가 이제 충분히 좀 믿을 만한 업체였냐 잘 판다는 건 요구하고 액티지오가 낸 어떤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크로스 체크를 거쳐서 충분히 검증된 것이냐 이게 사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반론 짧게라도 하실 거 있으신 분? 네, 그 우선 그 세금 얘기 이제 계속 하시는데.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을 안 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. 그런데 200만 원을 계속 안 내고 있었다. 이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? 실무적인 그렇죠, 세계에서 실무 착오입니다.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계속 그 사업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? 얼마나 형편 정상적으로 공시와 영업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그 과태료 같은 거 못 낼 때가 있습니다. 잘못된 일이죠. 저도 네. 잊어버리고.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처가 당신 그 과태료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겠습니까? 우리 이혼합시다.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그리고 20% 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하시면 자 좀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발언하고 그 있습니다. 얘기는 자 20%가 차관도 사과를 하셨어요. 자, 차관도 사과를 하셨어요. 자, 그만하시고요. 예,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. 발언하고 있습니다. 예, 발언을 정리.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. 예, 국민님에서는 예, 발언 정지하시죠.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. 국민님에서는 알겠습니다. 예, 나중에 또,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? 국민들 예, 앞에서 나중에 또 그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예, 발언 정지. 자 20%가 성공률이 대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어림짐작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. 예. 근원암이라는 것이 있고요. 이것은 이제 유기물을 석유나 가스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저류암. 이것은 이제 그 모이는 예. 것입니다. 에너지가. 그다음에 그것을 덮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덮개암. 그다음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트랩. 이 네 가지 구조의 성공률을 각각 따지는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각각의 성공률이 50%라고 한다면 50에 0.5씩 곱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성공률 6%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가이아나의 경우는 16%라고 성공률이 예측됐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20%라는 건 20%가 나오려면은 네 개 예. 요소가 모두 70%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예. 그것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. 액티지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한 게 아닙니다. 이것은 이미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 전에 2,000km에 걸친 3D 첨단 탐사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놨고요. 그런데